경기도 교육감 후보 임태희. 바꾸고 새롭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경기도 교육감 선거. 인적 사항. 후보자 성명 임태희. 성별 남. 생년월일 1956년 12월 1일 65세. 직업 무직.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전 국립환경대학교 총장, 재산 상황 및 병역 사항. 공군 중위원에 의한 전역. 조임태희입니다. 전 국립환경대학교 총장,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장학금 누리 과정 성 취업 후 진학 다 내가 주도함. 낙생초 양형 중 경동고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마이스터고 고용유지지원금 이것도 내가 주도. 얼리어답터 테크에 관심 많음. 100m 12초대 뛰었음. 고1 고2 때는 아이스크림의 진심. 트로트랑 경기민요 조합 꽤나 잘 부름. 오늘의 경기 교육 획일 편향 현실 안주 돌봄 회피 학력 저하 인성교육 부재 책임 돌봄 학력 강화 인성교육 강화 자율 균형 미래 지향 내일의 경기 교육. 학력 강화 코로나 이후 더욱 심해진 학력 저하 해결 AI 하이테크 맞춤 공교육 지역 인재 대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과 AI 튜드 결합 하이브리드 교육, 빅데이터 기반 개개인 맞춤 진단 평가 실시, 학교 밖 교육 역량 적극 활용, 민간 교육 역량을 공교육의 보완제로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다양화,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DQ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윤리 교육, 코딩 교육, 교육청 교육 지원청의 역할을 지시 감독에서 지원 서비스로 재정립. 책임 돌봄 임태희의 돌봄은 뱃속에서 시작 돌봄 희망자 100% 수용 돌봄 시간 연장 아침 7시부터 최소 저녁 8시까지 지자체와 협의 후 저녁 10시까지 연장 가능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도입 돌봄 바우처 수요자의 선택권 존중 0세에서 4세 태교 콘텐츠 임산부 요가 아쿠아로빅 등 부모 심리 상담 바우처 부모 유아 교육 프로그램 오감놀이 프로그램 5세에서 7세 무료 발달 심리검사, 유치원 영양 간식 무상 제공, 유아 재능 발굴 프로그램, 돌봄 시설 및 인력 확충. 8세에서 10세 디지털 역량 인성교육, 디큐, 예체능 특기교육, 재능 발굴, 시스템 구축, 놀이형 영어 수업. 11세에서 13세 AI 기반 진로 적성 프로그램, 원어민 수준의 영어교육, 방과 후 교실 운영 강화, 분야별 국제 체험 연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과 긴밀 협조. 임태희 경기 교육 최첨단 교육 기술로 하이테크 미래를 향한 하이테크 교육 DQ 과학기술 스마트 교육 하이테크 AI 플랫폼을 통한 개개인 맞춤 교육 스마트 교실로 전환 및 이를 지원할 미래 교육 지원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기초 역량 DQ 강화 현실 안주 경기 교육에서 미래 지향 경기 교육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무한한 인피니티 무한한 재능을 향해 가는 교육, 기초, 학력, 학교 자율, 다양성, 자기 주도 길을 스스로. 학교별 특색이 살아있는 창의 융합 교육,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창업 지원 센터 설립, 권역별 맞춤, 다양한 학교 제도 운영, 공유 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등. 지역에서 세계로. 글로컬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융합 인재, 글로컬 애국어, 경기도형. IB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수준, 애국어 수업 진행, 해외 연수,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행사, 국제대회 참여 지원, 모두가 행복한 해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복지, 돌봄, 공동체, 지역사회, 평등, 보편, 책임 돌봄 확대, 소외계층, 다문화, 특수교육, ADHD 학생, 학업 중단 학생, 지원 확대,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동아리 등 학부모 프로그램 지원 안내, 권역별 교원 회복, 치유센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균형.
각 지역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현안들 해결하겠습니다. 신도시의 과밀, 학급 및 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해 신도시 건설 시 학교 건설 최우선화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단독 교육 지원청이 없어요. 일 지자체, 일 교육 지원청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관심도 가져주세요. 여러 학생들의 사정에 맞는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고쳐주세요. 국공립에 비해 부당, 불합리, 불공정한 차별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농촌 외곽 지역이라 학교가 너무 멀어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교육, 문화, 주거, 복합시설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부지에 교육, 문화예술, 실내 체육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주거시설 건립 추진.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더 키워줄 학교가 없어요. 공유학교 가칭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유휴 교육시설을 공유학교로 지정하여 교과학습, 디지털,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등굣길 주변의 공사 현장 등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교육 영향 평가의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목소리를 담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소리를 남겨주세요. 저 임태희, 늘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학력, 경기도 성남 출생, 낙생 초등학교 졸업, 양령 중학교 졸업, 경동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 제24 행정고시 합격, 전 재무부,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 근무,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객원 연구원, 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 전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전 제16, 17, 18대 국회의원, 전 국립환경대학교 총장,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